방아 근진식하고 포신불이 깨닫지 못한 중생들이 볼 적에는 굉장히 어마어마하고 복과 지혜가 갖춰져 가지고 십지보살들이 감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보신불 자리라고 이렇게 생각할란지 모르지만 이 금강경에서는 보신불도 인정을 하네. 예. 제 앞에 화신불도 인정을 하네. 예. 깨닫는 것도 인정을 하는 거, 보리도 인정하는데 무슨 보신불 화신불이 있냐 이 말이야. 예. 어쩌든지 모습이 없는 쪽으로, 분별이 끊어진 쪽으로, 셈이 없는 무루 쪽으로 그렇게 가지고 금강경을 이해해야 된단 말이야. 방아근진시가야 육근과 육진과 육식의 경계를 방하해서. 이건 18개인데 안이비설신을 육근이고 색성향미적법을 육진이고 거기에서 아르마리를 가져오는 것이 육식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우리 중생세계에는 세계가 눈으로 보고 이렇게 생각하고 느낌을 냈을 적에 18개에 18개가 이루어져. 굉장히 그 순간이 그냥 빨리빨리 회전이 돼. 그렇죠? 예? 호명 스님도 그냥 이 금강경 얘기 들으면서 그냥 법년사 내일 49제가 있어야 되는데 막 뭘 보고 막 생각하는 게 회전이, 예. 그 인터넷이라는 게 난 뭔 줄 몰랐는데 그것도 하나에 무슨 세계가 있다 그러대. 인터넷. 내가 아니, 우리 총장님 그 밑에서 법사하던 선재 알지요? 선재 그놈이 내 사제인데, 예. 그놈한테 또 인터넷 강의를 내가 한참 들었구만. 거기도 하나의 또 세계가 있는데, 거기도 또 골치복잡하더만, 우리는 안 돼. 그 세계는 다 쌌어. 근데 또 선거바람이라고 저렇게 웅성대니까 그냥 줄줄이 사탕으로 조실방장이 나타나니까. 그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육근과 육진, 육식의 18개 살림살이를 빼놓고 나는 형성이 안 돼. 금강경을 이해하려면은 근과 진과 식익을 원천 봉쇄해버려야 돼. 밖의 모습이나 자기 내면의 신심이라든지 원천 봉쇄해버려야 돼. 에? 보신의 세계가 위대하니 뭐니 그런 거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야. 에. 근과 진과 식을 놓아버려서 청정해가지고 그 자리가 원래 청정해가지고 조금도 모자람도 없고 남음이 없는 경계에 이르게 하니 비신이 뭐예요? 무르지 아니요? 무르. 비신이. 금강경에서는 비신이 크지 몸땡이 일단 있는 건 크다는 의미가 없어. 수미산도 아무 의미가 없어. 비신. 비신. 몸 아닌 것이 제일 큰 거야. 응? 몸 아닌 거야. 청정에서 남음도 없고 모자람도 없는데 이르는 것이 무여열반이라 그러지요. 이? 남음도 없고 모자람도 없는 무여무흠이라 그러지요. 예, 우리가 갈 자리는 무여무흠열반 청정에서 무여에 이르르니 원만공적의 체가 원만에서 텅 비어있는 원만보신 노사나불의 공하고 고요한 체가 화리의현현이라 툭튀게 화련히 여기에 나타난지라. 일체 모습이 끊어진 자리,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에 원만보신의 노사나불에 그런 복과 지혜와 덕이 갖추어져 있는 그 모습이 현실에 드러난지라. 그렇지만 그것은 모습으로 보려고 해서는 안 되지요. 모습이 끊어진 상태, 무상, 흔적이 없는 자체, 꼭지가 없는 자체, 거기서 찾아봐야지. 그 자리는 체가 구모와 같으되 모습이 높고 높으니, 구모라고 하는 것은 토끼 털이라고 하니까 토, 에? 구모 토각이라 그러죠. 에, 구모 토각. 구모 토각. 거북이 털하고 토끼 뿔. 구모토각은 불교에서 많이 쓰는 문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 구모토각. 예. 글 쓰는 사람들 그걸 많이 빌렸었어. 구모토각은 아무것도 없는 거. 우리 사는 것이 구모토각인데 구모토각에 집착해서 사는 것이 우리 모습이에요. 예. 예. 우리 모습이요. 구모토각에 사는 거. 구모토각에 사로잡혔다고 하면 팔칵 화를 내고 그 뭐 설보사는 달라들 것 같은 기상인데 그 자체가 구모토각이요. 예. 구모토각과 체가 같으되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모습이 외외하니 외외하니 그 원만보신의 모습을 수미산에 비유해 볼 적에 수미가 바다의 횡으로 걸쳐 있으니까 뭇 산봉오리들이 그 밑에 떨어지미로다. 산 중에서는 8만 4천 유순이나 된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4대주가 건립이 됐다고 저 삼천대천지세기 할 때 그 말이 비춰져 있지요. 산 중에서는 제일 큰 산이 수미산이니까 그 다 모든 산들은 그 수미산 밑에 다 떨어지는 것이야. 아무리 위대한 모습이 위대한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원만보신 노사나불의 위대한 모습보다는 더 못하다 이 말이죠. 응? 8만 4천 유순인데 1유순이 70리 내지 80리 60리라는데 8만 4천 유순은 그 뭐 얼마나 높은 산이야? 에? 8만 4천 유순. 에? 우리 인왕산이 올라가면 몇 킬로나 돼? 해봐야 뭐 한 10리도 안 되겠지 뭐. 응? 1유순이 인도 범으로 60리라고 하니까 8만 4천 유순이라면 그 엄청 세 높은 놈이지. 생각을 말하라는 그런 이치야, 그것은. 생각을, 인간의 생각을 말하라. 그래서 묘고산이라고 해. 묘알며자 높을 곳자 묘고산이라고. 그 수미산이 바다에 이렇게, 바다에 이렇게 쭉, 걸쳐 있으니까, 뭇 산은 다 거기 밑에 떨어져 의미가 없어. 공생에게 들어서 질문하는 것이 깊은 의미가 있으시니, 비어유인이 신여 수미산왕하면 너희 운하오시신이 되부와 그렇게 물었다, 이 말이야. 부처님이 그렇게 물으니까, 이 이름이 큰 몸이라고 합니다. 공인 의사의 사람이 여기에 생인착이어신을 잘못 그르친 생각을 낼까 두려워하거늘. 아이고, 저렇게 보신 분이 저렇게 위대하고 하다라고 하면은 저 보신불의 세계를 중생이 지레 겁을 내가지고 어떻게 갈 것인가, 어떻게 수행을 해서 저렇게 갈 것인가, 그런 잘못된 생각을 낼까 저 하시거늘. 그 자리야, 비신, 모습이 끊어진 자리, 무루의 세계, 사구계를 통해서 얼마든지 갈 수가 있다. 공생이 과연 능히 부처님 뜻을 알아서 답이 비신하니, 비신으로서 답을 내리니 조이 부처님의 덕음의 소리를 알았다고 할 수가 있다. 참 그 스승의 그 제자다. 지어 비신저 도리를 다못 몸이 아니다라고 하는 상이 끊어진, 분별이 끊어진 그 도리를 자마생, 이건 어록입니다. 어떻게 말해야 되냐? 자마생은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도자는 길도자가 아니고 말할 도자. 예. 자마생도 선문에 많이 나오죠.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어떻게 답을 내려야 되느냐? 자마생도 미증잠유상 완연하니, 그 보신의 자리는 일찍이 잠깐이라도 모습이 존재하지는 아니하나, 모습으로서 보신을 찾는다라고 하면은 보신을 볼 수가 없어. 비신, 몸이 아닌, 보신이 아닌 상이 끊어진 그 자리에서 보신부를 봐야 된다. 약견재상이 비상이면 직견열해라. 그 뜻만 날라버리면은 금강경 이치도 잘 아는 겁니다. 예. 응무소주 이생기신, 뻑뻑이 머무른 바 없이 그 마음을 낸다. 그런 얘기죠. 예. 새벽 하늘에 소리치고 가는 기러기가 하늘에서 꽥 울었을 적에, 그건 울고 싶어서 우는 것이 아니야. 그냥 자동백으로 소리가 나온 거야. 예. 그 자리는 일찍이 모습이 존재하지를 않아. 그렇지만,
그 보신불의 모습의 상은 완연하니 상이 비록 완연히 존재하나 그 자리는 비신이기 때문에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는 없는 것과 같다. 구모토각이라 없는 것과 같다. 구모토각 없는 것과 같다. 중생의 세계에는 없는 것에 사로잡혀가지고서 평생 동안 그 자리에 헤어나지 못하고 사는 것이 중생의 세계인데 보신의 자리를 가려고 하면은 없는 모습이 없는 그 자리이어야만이 보신불의 세계에 가는 것이니 보신이라는 것은 원래 없는 것이다. 구모토각과 같는 것이다. 논에 이르되 수미산이 그 세력이 놓고 멀밀세 고로 이르되 크다고 말했지만서도 그러나 이 수미산 자체가 나는 이 모든 산의 왕이라고 불치취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산에 올라다닌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산을 정복했다. 길을 꽂아놨고 뭐 그런 소리 저런 소리 얘기를 했는데 백두산이 어디 말 한 자리나 하더냐 이 말이야. 내가 제일 한국에서 높은 산이라고 이 얘기 한마디 안 해. 괜히 인간이 지가 올라가서 뭐 백록담에 모욕을 했다. 뭐 우째다. 수용을 했다. 그런 얘기지. 수미산이 아무리 높지만 수미산은 자기 자신이 산의 왕이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얘기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산의 왕이다. 그런 얘기. 내가 산의 왕이다 하면 어떤 카테고리 범주에 속했기 때문에 산의 왕이 아니다 이 말이야. 응? 나는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얘기하는 것은 나는 살인죄를 저질렀다 하는 소리나 똑같아. 당신 살인죄 저질렀으면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이 살인죄 안 저지른 거예요. 예. 세상에 그런 논리가 어디에 있겠느냐. 변호사까지 대동해가지고 집까지 팔아가면서 재판을 하자고 씩씩한데 몰라고 그런 짓을 해서 하는 거 모르겠어. 경어스님이 그 자기 시봉을 동주사미를 주겠다고 소문이 자자해가지고 도망을 가가지고 해인사 가서 계신다가니까 충청도에서 모두 많이 그래 가가지고 망공스님도 가시고 계심사 비구니도 대표를 해서 그래 가셔가지고 퇴설당 조실로 계신데 새벽에 들어가서 동주삼에 대해서 스님의 의심을 풀기 위해서는 이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고 이 얘기를 하니까 계심사 비구니가 갔을 적에는 말씀을 안 하시고 망공스님이 그대 가가지고 이 저 호서에서 여론이 비등하고 이 수사관들이 지금 스님 때문에 족적을 찾고 있는데 스님이 이거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하니까 망공스님 손을 이렇게 잡고 수제자 손을 이렇게 경호스님 잡고 자네만 알게 내가 동주를 죽였네 아무 날 몇 시에 어떻게 죽였네 그러니까 망공스님이 경악을 금치 못한 것이지 왜 걔를 죽였냐 사정이 그렇게 돼서 내가 죽였으니까 자네만 알게 그리고 망공스님이 한숨을 쉬고 갔어 그 뒤에 20여일 뒤에 천장암에 경호스님이 행인사서 나와가지고 천장암에서 망공스님을 찾아뵙고 나는 저쪽 약산 쪽으로 저쪽으로 나는 가서 좀 만행을 좀 하겠는데 그 뒤로 떠나서 안 오셨어. 그 뒤에 동주사미를 중인 비족이 나타났어. 그때 망공스님이 뒤로 넘어졌다 그래. 평생 모시고 다닌 스님 살림살이를 몰랐다. 이게. 경어스님 살림살이면은 내가 죽였니 안 죽였니 그런 소리 안 해. 일체 중생 어떤 사람이 일체 중생을 살인을 해가지고 자기가 아니라도 나는 일체 중생 살인을 내가 했다 다른 사람 허물을 짊어지고 형무소에 들어갈 어른이지 일체 중생의 괴로움을 자기가 대신할 어른이지 그 살인 하나 가지고 내가 안 죽였는데 어떻게 죽였냐 그거 뭐 변호사를 하나 해라 재판을 하자 뭐 어쩌자 기딴 소리 안 한다 기딴 소리 그게 요즘 사람들이 그 변호사 개업이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그냥 뭐 하고 돈 많이 버는 게 이게 우리나라 살인사례가 얼마나 저질이고 상대적인 삶 속에서 남도 속이고 자기도 속고 나라도 망치고 그런 짓에 대해서 시간을 보내고 돈을 소비하고 뭐하고 얼마나 저질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경어스님의 그런 살림살이는 망공스님 살림살이는 알았어야 돼. 평생 스승을 모시고 살고 스승 법을 이었는데 어른이 살인한 줄 알았다는 말이야. 어른이.
그렇게 또 물으니까 눈빛으로 야 이놈아 내가 죽였다 이놈아 어쩔래 내가 죽였어 이놈아 어쩔래 맨날 몇 시에 내가 죽였다 너는 그 답을 구하기 위해서 나한테 온 놈이야 이놈아 어떻게 스승의 마음을 그렇게도 몰라주냐 이놈아 이 저질 같은 놈아 그랬을 거 아니야 속으로 오냐 내가 죽였다 내가 푹 찔러 죽였다 응? 아. 경화 스님 같은 분은 원효 스님을 만나도 1300년 어떤 시간과 공간의 거리가 있질 않아 같이 되면은 정신적으로 같이 되면은 그러니까 경화 스님이야 소유 천척 한송이나 사무 추조 석순이라 에? 비록 천기 천자나 되는 그 차가운 소나무가 있는데 사무 추조 석순이라 에. 사무 이 석순이라도 빼서 쓸 석가래가 없다. 응? 세상 사람들은 인위적으로 꼭 뭘 생기면 써먹기를 바라고 뭘 이렇게 자꾸 장난을 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천길이나 된 찬 소나무가 산 중에 빽빽들이 들어섰는데 가만히 쳐다보니까 집 짓고 그런 데는 아무 의미가 없어. 석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뭐 이제 울릉도 어디 이렇게 굴에 들어가면 돌이 이렇게 길어가지고 돌죽순이 나 있잖아. 그걸 석순이라 그래. 예. 예. 차무 추조 석순이라 이 돌죽순이라도 뽑아서 석가래로 사용할 제목이 없다. 세상 사람들은 써먹기 위해서 안달한다 이 말이야. 요 석순인데 자마생고 석순이라도 쓸만한 것을 뽑아서 집을 지려고 하는데 저놈의 소나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놈의 소나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나무를 비워버리면 소나무 다 베린 거 아니. 세상 사람들은 가만 놔두면은 본 점수나 똥개는 지 집에서 50점 따고 들어간다고 가만 놔두면 그 소나무 밭은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고 안식처가 되고 뭐인데 꼭 그 사랑 분별하는 세속적인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꼭 무슨 장난을 하려고 그런단 말이야. 그대로 놔두면은 그대로 그것이 작품인데. 경화 스님은 저런 법을 많이 해요. 예. 야, 석순이라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일러라, 이놈아. 이놈아, 일러. 예. 이놈아, 일러라, 이 말이야. 예. 또, 그리고. 논에 이르되 수미산왕이 세저, 예, 이 대라고 호대 그러나 나는 이 산왕이라고 취하지 아니함이니 분별이 없음을 쓰는 까다. 분별이 없음을 쓰는 까닭, 분별이 없음을 쓰는 까닭인 거와 같은 달에서 비유한다는 말이 거기까지 떨어지니까 같은 여차가 거기에 떨어지겠네. 예. 보불도 이와 같아서, 보불도 이와 같아서, 나도 무상법왕의 체를, 예, 어둠을 쓸밀세, 무상의 법의 채 어둠을 쓰밀세 큰 모습이 끊어진 자리니까 이? 보신불도 이와 같아서 위 없는 법왕의 당체를 어둠을 쓰밀세 고로 이름해가지고 크다고 하지만서도 그러나 나는 이 보신불의 법왕의 채를 취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이니 무분별 분별이 끊어짐이 없음을 쓰는 까닭이라 하니 반야론에 그렇다 이 말이오. 예. 고로 또 개에 이르되 산왕인 나는 산의 왕이라고 취함이 없는 것 같아서 보신도 보신자리를 부처님이 얻어가지고 수행할 적에는 모습이 끊어진 이치 분별이 없는 진리 당체의 이치를 깨달아가지고 보신부를 얻어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보신불도 내가 어떤
법왕의 왕이라고 안 그런다 이 말이죠. 수보도, 수보는 수득보신이란 말을 줄여서 한 말이요, 저 앞에요. 수보도 보신부를 받아 얻었다 하는 것 또한 다시 일하다 하다. 비신 명신자는 몸이 아니고 신이라고 이름한 것은 유루유이가 아니요 무루무이신이라. 그렇기 때문에 몸이 아님을 부처님이 항상 말씀하실 때 그런 까닭으로 크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루적인 것이고 무의적인 것이지 유루와 유의신을 두고 얘기한 것이 아니다. 소나무를 베어가지고서 집을 짓는 것보다도 오글쪼글 해가지고 석가래도 쓸 수 없는 소나무를 작품이 아니라고 알지 못한 사람은 아무장에 못 쓴다고 하지만 진정한 소나무를 알고 소나무의 깊은 의미를 아는 사람은 그 자체로 놔두면은 모든 사람의 휴식 공간이라든가 또 학이 날라와서 그 소나무에 앉고 더더구나 보름달은 소나무에 걸쳐있는 달이야말로 동양의 이상적인 작품인데 세상 사람은 그 이치를 모르고 저놈 그 아무장에도 못 쓰려면 석가래도 하나 만들 작품이 안 나와. 이렇게 본다 이 말이야. 느끼는 것이나 보는 것이나 가치관이 다 다르기 마련인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대로 놔두고 보는 습관이 없고 꼭 분별망상을 유의적으로 만들어가지고 크다 적다 뭐 석순도 안 나온다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고 마구잡이 달라든다. 이것이 자기 자신도 망치고 객관적인 대상도 망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루 유의의 신이 아니여 이 무루 무의의 신이라 고로 미륵보살의 계에 이르되 멀리 제루와 및 유의법을 여인연고라 하며 논에 이르되 만일 이와 같이 우리가 보신부를 모습이 끊어진 자체에서 구한다라고 하면은 곧 물이 있음이 없음이요 내 가슴 가운데에 상대적으로 뭐가 남아있으면은 이리 뒤척거리고 저리 뒤척거리고 잠을 못 자지요. 안에 마음도 텅 비어버리고 밖에 모습도 텅 비어버렸을 적에 거기서 똑바로 보고 똑바로 수행하게 되면은 보신불도 그 가운데 있는 것인데 보신불을 모습으로 구해가지고서 지레 겁을 내고 또 부처님은 보신불을 성취하신 어르신이 아니시냐 이렇게 분별을 내고 하면은 그건 보신불을 모르는 사람이다. 부처님하고 가까워지려면은 모든 모습이 상이 아닌 줄 깨달았을 때 부처님하고 가까워진 것이다. 취함도 없고 설함도 없고 모습도 끊어지고 일체 분별이 끊어졌을 때 바로 부처님하고 중생하고 대화의 문이 열린 것이다. 제유루함이 유의법을 멀리 여겼다고 하며 논에 이르되 만일 이와 같이 하면은 곧 물이 없음이요 오직 청정법신만 남아있는 것이니 그게 다 끊어져 버리면 뭐만 남아있겠어요? 청정법신 피로자나불만 남아있는 것이지 멀리 유의법을 여임을 쓰는 까닭이라 이 뜻을 쓰는 연고로 실로 나의 몸이 있으니 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보신부를 비춰서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중생이 생각할 적에 어떤 인연을 가자해서 거기에 의해서 머물고 거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이 보신불이라고 하는 것은 모습이 끊어진 살림살이에서 얻어진 것이다. 육조스님, 색신이 비록 크나 내심에 아내 마음에 양이 적으면은 대신이라고 이름 붙일 수가 없어. 뭐 이봉고리같이 키가 크고 등치가 크지만 마음이 소심하면 뭐 쫄딱이나 똑같이 등치 큰 거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야. 의미가 없어. 그렇게 육조스님은 수미사랑 같이 몸뚱이가 크지만 크면 마음이 커야지 고기 모탈이 그렇게 커가지고 뭐 의미가 있겠냐 이 말이야. 쌍계사서 내 시봉을 오래 하던 우나미가 130그루에 198이 나간대. 너희놈 새끼야 몸뚱이가 그렇게 크지만 날 못 이겨 이놈아. 그럼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스님 업짓지 마시오. 금생에는 그렇지만 내생에는 바꿔서 될지도 몰라요. 업짓지 마시오. 그건 몸뚱이가 그렇게도 지혜가 있는 놈이야 그러면. 구업짓지 말래 날들어. 색신이 수미산하는 그 크지만 못다리 커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이야. 허드대기만 커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이야. 암장이도 못 쓴다 이 말이야. 마음이 커야 마음의 양이 커서 허군과 같아야사 그 마음이 허군과 같다는 것을 깨달아야사 방명대신이 바야흐로 현실적으로 대신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음이니 색신은 비록 수미상과 같다 할지라도 마침내 금이 되지 아니함이라. 큰 물체로 생긴 무찌로 생긴 몸뚱아리가 수미산보다 더 큰다 그건 크다고 할 의미가 없어. 마음의 지혜가 커야지.